챙겨실 양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정민입니다. 선생님, 오늘은요, 걸어가며 섭취해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이 등산을 하면서 걸어가기도 바쁜데 뭔가를 또 먹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사실 등산하면서 걸어가며 섭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등산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조난당한 사람들 배낭 안에 보면은요,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올라가면서 그것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이렇게 참고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의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상태가 악화돼서 결국 그 사람만 조난 상태까지 이르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아침밥을 안 먹고 늦어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갔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출발하죠. 그렇죠. 먹지도 않고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올라가면서 좀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먹을 틈이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먹으려면은 배낭 벗고 꺼내야죠, 먹어야죠, 다시 배낭 메야죠. 그 사이 일행과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행과 많이 떨어지면 쫓아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그게 싫어서 참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참고 올라가다가 이제 휴식을 하죠. 그때서 이제 먹으려 하면은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질 못해요. 예, 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출발하죠. 또 출발하면 또 못 먹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그 사람만 컨디션이 나빠지고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급기야 심한 경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조난 사례를 놓고 보면은 뭐 40명이 함께 갔는데 네. 한 명만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거나 뭐 10명이 갔는데 한 명만 상태가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상태가 더 심하게 악화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지친 사람이 바로 저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작은 사소한 것이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체력과 컨디션이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의 컨디션과 체력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컨디션에 맞게, 상태에 맞게 먹을 것만큼은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네. 자기 체력에 맞게 이렇게 같이 온 사람 따라가면서 먹고 따라가면서 쉬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먹는 것만큼은 독립적으로, 네. 자주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네. 네, 선생님 조금 어렵네요. 자, 그 방법은 네. 결국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네. 결국 등산식품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등산식품으로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여쭤봅니다. 네, 궁금해요. 예. 근데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네. 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들 드셔왔죠. 많이 먹었죠. 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겠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등산하실 때는 그 상황에 맞게 계절에 맞게 물이 맞느냐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각자 알아서 좋아하는 것을 챙겨서 준비해 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산에 가서는요. 자기가 각자 챙긴 것을 다른 사람 줄 필요 없어요. 네. 자기 혼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혼자 알아서 잘 드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혼자 알아서 먹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혼자 먹는다는 것은 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랑 사고방식이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먹을 것을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어.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챙겨주지 않을 챙겨줄 만큼 내가 상태가 나쁘거나 안 좋지 않아. 왜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이런 반응을 보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우리나라 그 특유의 독특한 정서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다 보면은. 왕따 당하는 거죠? 그렇죠. 왕따 됩니다. 고독한 산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네. 네. 그래서 저는요, 산에 갈 때 먹을 네. 것을 두 가지로 준비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거를 준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싸고 양 많은 걸 준비합니다. 네. 먹을 때 이미 우선
싸고 양 많은 걸 이제 드세요, 드세요, 주변 분들한테 나눠드려요. 네. 그분들이 그걸 열심히 드시고 계실 때, 두 번째, 정말 저한테 필요한 걸 꺼내 먹는데, 그런 것도 좀 비싸요. 그렇죠. 근데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은, 제가 먹는 걸, 저기에서 좋은 거네, 이렇게 느끼지만은, 특별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령을 피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네. 아, 우리 선생님은 노하우에 묻어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준비하지만, 이렇게 자주적으로 먹어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준비를 탁 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잘 섭취를 해라! 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무엇을 먹어라는 지금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이 말씀도 해주세요. 네, 바로 섭취 시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식사를 잔뜩 한 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네. 굉장히 더 힘들게 느껴지죠? 힘들죠. 왜 그렇게 힘들어질까요? 많이 먹어서 배가 무거워서요. 배가 무거워서.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산소, 즉 혈액이 운반하죠. 산소와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공급돼야 되죠. 그래서 근육에도 공급해야 되고 위에도 공급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만큼 우리는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그 두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이요? 네. 고통을 주면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 중에는요. 식욕이 억제되는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동 중에는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몸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운동 중에 산에 올라갈 때는 소화력이 약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는 배가 고파도 잘 참을 수가 있었네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산에 등산하실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맞아요. 예, 오히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더 많이 이제 식욕이 생기고 막 그러죠. 예. 원래 사실 또 운동 중에는요. 네. 음식물을 섭취하면 운동 능력, 즉 경기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중간에 뭐 막 먹으면서 운동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안 그러죠, 예, 안 그러죠. 예. 그래서 먹지 않는 게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은 스포츠에서는요, 운동 시간이 짧죠. 그렇죠. 그래서 안 먹고 운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등산은 길게 운동 하죠. 시간이 길죠. 최소 한 시간씩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먹으면 문제되기 때문에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 네, 그래서 국제산학연맹 의료위원회에서는요, 네. 이렇게까지 권고합니다. 최소한 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뭔가를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2시간마다는 너무 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0분마다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치기 전에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친 상태에서는 소화력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허기지기 전에 드셔야 되는 겁니다. 허기졌다는 것은 배에서 쪼르륵 소리 이렇게 나고 있죠. 예. 그런 우리 몸에서 어떤 신호를 준다는 것은요, 우리 몸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건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생명이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몸은요, 그렇게 자기 생명이 위험할 때, 그때서 비로소 어떤 신호를 주는 건데, 그런 신호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치기 전에 수시로 조금씩 자주자주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세 번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등산 중에 먹을 것을 어디에 휴대고 다니십니까? 양인지 씨는 어디에? 저는 배낭이죠, 당연히. 예, 배낭에 넣어갖고 다니시죠. 그런데 배낭에 넣어갖고 다니면은 드시기가 힘들어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 여러 명이서 함께 쭉 올라갈 때 배낭에 먹을 게 있으면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가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왜냐하면은 꺼내고 먹고 다시 배낭 매는 사이에 이런 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배낭에 휴대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곳을 많이 준비했지만은 다 먹지 못해요. 산행을 마친 후에 보면은 다들 배낭 안에 먹을 것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집에 예. 돌아가면서 버스에서 이렇게 까먹고 그래요. 예, 예. 준비한 것은 등산 중에 다 드셔야 되죠. 바로 배낭에 뒀기 때문에 귀찮아서 꺼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안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등산 식품을 행동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행동식? 네. 말 그대로 행동할 때 먹는 음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바로 행동식이라고 하는데 김밥은 어떤가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불편하죠. 네. 도시락은 어때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런 식품은 행도식이 될 수가 없고, 그럼 어떤 식품이 행도식으로 적당할까요? 사탕 이런 거. 맞습니다. 바로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행동식인데, 그런 행동식을 준비를 해서 배낭 안에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네. 그럼 어디에 휴대하는 것이 정말 행동식답게 행동하면서 먹을 수가 있을까요? 바지 주머니에라도. 네, 그렇죠. 근데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좀 불편해요. 예, 꿀룩해지고 네. 좀 불편하죠. 걷기가 불편하죠. 그럼 어디 보통 이렇게 자켓 같은 주머니에 넣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켓은 올라가면서 더우면은 벗고 배낭에 넣고 이렇게 입었다 벗었다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먹을 것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휴대한다 하더라도 배낭에 걸치게 되면은 또 꺼내 먹기 불편하겠죠. 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휴대하면서 행동하면서 섭취하기 좋은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알려주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짠. 짠. 뭔가요, 요 귀여운 주머니는요. 자, 이 주머니는 네. 초크백이란 건데. 초크백이요? 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원래 쓰이는 거냐면은 암벽등반 하는 사람들이 여름철에 손에 땀이 나고 이러면 이제 미끄러워서 잘 못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땀을 제거하고 또 손의 마찰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얀색 가루, 탄산 마그네슘 가루란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그 야구 경기할 때 투수들이 이렇게 뭐 하얀색 뭐 만지작만지작거리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손의 마찰력을 높여주는 탄산 마그네슘 가루예요. 초크라는 거예요. 네. 그 초크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암벽등반 사람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다가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그러면서 이제 암벽등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깨끗이 빨아서 여기에 초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짜잔 바로 와! 네, 네. 먹을 것을, 예, 넣고 다니는 거죠? 네. 예, 네, 이러면은, 이것을 이제, 허리춤에 차면은, 그 옷을 입고 벗고 하지 않아도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죠, 맞네요. 예, 예, 먹기가 참 편리한 겁니다. 정말 손 넣기도 편하고, 꺼내기도 예. 좋고, 굉장히 좋은데요? 편리하겠는데요? 예, 예. 보면은 이제 배낭에 보면은 그 허리벨트 쪽에 작은 주머니들 다 달려있죠? 네. 근데 막상 그것을 사용해보면은, 손 동작이 많이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약간 앞쪽으로 여기 주머니를 해놓으면은 바로바로 꺼내 먹기 참 편리한 것이죠. 예. 네, 정말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주머니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막상 이걸 또 사용해 보니까 네.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곤란할 때가 뭐냐면은 먹을 것을 꺼내 먹기 위해서는요. 이게 여름이 쭉 올라갈 때 앞쪽에 있으면 네. 자기 혼자 꺼내 먹기 좀 그렇죠 좀. 네. 그래서 뒤쪽으로 좀 빠져서 제일 후미진 네. 곳으로 가서 먹게 돼요. 이게 산에서는요 이렇게 꺼내서 먹는 사이 이게 이 소리만 나잖아요. 이 바삭 소리가 다, 이 사람이 뭘 먹는구나. 예, 다들 이렇게 들고, 혼자, 야, 너 치사하게 혼자 꺼내 먹어? 이제 그런 소리도 또 듣곤 해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요령. 집에서요. 네. 이 소리 난 포장은 다 까서 알맹이만 담아오세요. 근데 이 알맹이 바르면 이제 헝겊에 달라붙겠죠? 그래서 그렇지. 안에다가 지퍼백 같은 소리 안 나는 비닐을 하나 딱 넣고 그 속에다가 알맹이만 넣어갖고 오면은 뒤쪽으로 빠져서 혼자 오물오물 이렇게 걸어가면서 먹으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선생님 오늘 노하우 방출을 이렇게 팍팍 다 해주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걸어가면서 섭취해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으면 되는가 이 세 가지만 딱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언제 배가 고프기 전에 최소 2시간 안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항상 휴대하기 편한 주머니에 넣어서 요것을 잘 유념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아주 건강하게, 아주 즐겁게, 아주 스마트한 등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